자살이 평균적으로 8번 이상을 해요. 한 번 숨 잘 도는데 보통 20분 내지 30분 정도 그 사이에 하는데 건물 내외를 수시로 관찰을 하고 이상 의무 확인을 하거든요. 저녁 훈련 시간에 맞춰서 또 관객 안내를 하고 항상 공연이 끝나면 대개 10시 정도 끝나는데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모든 소등이라든가 국장문이라든가 이런 걸 닫고 하면 11시 반 정도면 모든 업무가 끝나죠. 문을 닫고 나서 여기 취침이 보통 이제 6시간 정도 하는데 다음날 24시간 근무를 하고 가서 집에 이제 아침에 여기서 퇴근을 해요. 6시 핸드폰이라든가 비싼 그런 거라든가 또 아니면 금전이 들어오는 지갑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저녁에 이제 극장 문을 닫을 때 그 객석에 떨어뜨리는 이런 걸 해서 주인을 찾아줬을 때의 그 보람 이런 것이 지금 머릿속에 좀 남고 그 나머지 모든 것도 세세하게 많이 있겠지만 뭐 다 열려 늘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정도입니다. 이 직업을 내가 마지막에 잘 하고 싶어서 뭐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. 관객들이 참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매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돋아줄 수 있고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 문화가 되면 모든 사람이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